대치하고 있습니다. 양르 파이터 오브 양감독TV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컴뱃 3 곰주먹 선수와 비밀병이 선수와의 시합이 있었는데요. 이 시합도 즉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즐겨보는 게 패트리안 선수의 공간 장악 능력, 각을 먹어주는 그 예술적인 복싱 능력, 거기에 더 발전한 볼카노브스키의 안다리 로키까지 가미된 그 공간을 장악하는 능력. 그런데 요즘에 또 조나단 마르티네즈 선수처럼 미드킥을 찾아서 상대방이 일정한 거리를 못 들어오게 만들면서 데미지를 계속 쌓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 세 가지의 카운터 옵션으로 이제 컵사운드 선수를 요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 이번에 블랙컴뱃 3의 곰주먹 선수와 비밀병이 선수와의 시합을 보시면 비밀병이 선수가 이제 조나단 마르티네즈 선수처럼 이제 키커라고 볼 수 있어요. 왼손잡이 키커인데 그 키커와 곰주먹, 핵주먹을 가지고 있죠. 이 핵주먹을 가진 선수가 왼손잡이에 까다로운 키커를 상대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지가 딱 잘 보여주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경기 한번 보시죠. 곰주먹은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토독스 하스클럽과 함께 1라운드 출발합니다. 밥을 그만 먹고 싶다고 하는 비밀병이 선수. 비밀병이 선수가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가 아무래도 킥 차이가 더 유리합니다. 뒷발이기 때문에 미드킥을 찰 때는 상대방의 오른쪽 갈비뼈 밑에 간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왼쪽 차는 것보다. 근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뒷발로 아주 자연스럽게 찰 수가 있는 거죠. 열린 쪽으로 차야 되니까. 상대방이 열린 쪽을 공략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임병희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거는 킥의 거리와 각을 각도를 유리하게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거리랑 각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양손은 리듬과 견착을 하고 킥을 잘 찰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동작에서 보입니다. 서로 신중하게 피치하고 있습니다. 아 미드킥 잡습니다. 앞손까지 찔러주면서 와 맞죠.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미드킥이 잡습니다. 야 곰주먹 선수 맞았어요. 아, 킥이 좋네요. 킥이 보통 보면 제자리에서 차는 게 아니고 각을 먹으면서 깊게 뛰어들어가면서 킥을 찹니다. 찰 때 보면 무릎이 명치까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의 카운터를 치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죠. 마이키! 앞손까지 찔러주면서 고리 싸움도 해주고 있는 두 선수거든요. 자, 임병희 선수는 킥거리를 유지해서 계속 킥으로 건드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곰주먹 선수는 보시면 사이드 스텝을 자연스럽게 밟아주다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뛰어들어가다가 또 킥을 한번 맞아요. 보시면 뛰어들어갈 때 각도가 좀 잘못되겠어요. 일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킥에 맞게 됐어요. 야, 맞습니다. 방금 한 번에 접히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예. 와 스위치로 칩니다. 퍼스 크게 휘둘러봤다 곰주먹. 뒷손 던지고 앞손으로 틀어서 훅훅을 때려줍니다. 보시면 다리가 스위치가 되죠. 지금 이게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임병희 선수 같은 경우는 뒷발로 미들킥을 차주는데 곰주먹 선수가 오른손을 치면서 오른쪽의 가슴을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임병희 선수가 킥이나 그런 걸 차고 싶어도 찰 수가 없죠. 몸이 다쳐버렸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임병희 선수가 칠 수 없게 만들면서 공간을 순간적으로 좁히면서 후후 공격했습니다. 와 잘했네요. 보이시죠? 임병희 선수는 일정한 거리에서 킥을 계속 유리해서 때리고 싶은 거고 곰주먹 선수는 거리를 순간적으로 좁혀서 카운터를 계속 걸어가지고 KO시키고 싶은 심리가 보입니다. 지금. 자 하이킥! 야 보세요. 자 이제 키커의 기본 옵션이죠. 미드킥 차주다가 하이킥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자꾸 속여지는 거죠. 절레 약하다 곰주먹이 똑같죠. 제가 말한듯이 똑같이 됐죠. 보시면 곰주먹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리를 스위치하면서 치기 때문에 공간도 순간적으로 좁힐 수가 있지만 임병희 선수가 주 무기가 이제 왼손 왼발이잖아요. 근데 곰주먹 선수가 가슴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왼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임병희 선수 입장에서는 때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곰주먹 선수가. 응답했는데 아 곰주먹 선수 움직임에 파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케이지 컨트롤. 야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 비밀병이 그리고 곰주먹입니다. 임병희 선수가 사우스포고 날카롭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 둘 다 영역 싸움이 확실한 겁니다. 지금 임병희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계속 킥을 차고 싶은데 곰주먹 선수는 더 바깥에서 다리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공간을 좁히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곰주먹 선수가 지금 전략을 너무 잘 짜왔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들면서 지금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지금 곰주먹 선수의 영역으로 점점 뺏겨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지금 힘이 못 자 다시 앞아가는 곰주먹. 아, 자 그러면서 거리가 지금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 곰주먹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임병희 선수는 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곰주먹 선수의 영역에 갇히기 시작했어요. 케이지에 갇혔어요. 임병희 선수가 거리가 많이 가깝습니다. 아,
후속타 걸렸어요. 어이구, 3연타. 와, 야,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야, 이 거리가 잠식 당했어요. 와, 지금 보시면 곰주목 선수가 뭘 잘했냐면, 그러니까 가슴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가슴이 왼쪽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뒷손 뒷발 때려야 되는데 가슴이 열려있던 게 반대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맞아도 데미지가 전혀 없는 거죠. 등 쪽이 맞게 되니까 전혀 데미지가 없게 되고 임병희 선수 입장에서는 큰 주먹이 맞게 되죠. 지금 보시면 가슴을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는 거는 훅성 스타일이 더 유리하거든요. 제가 임병희 선수를 시합을 유심히 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경기만 봤을 때는 스트레이트성 스탠드를 잡고 있거든요. 주먹 자체를 훅보다는 스트레이트성 이제 타격을 하려고 하는데 몸주먹은 오른쪽 바라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슴을 틀면서 완전 핵펀치, 핵펀치 훅을 뻥뻥 때려버리니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뻥뻥 쓰러질 수밖에 없죠. 후속 타도 반대쪽 가슴 바라보면서 훅! 세 번째 타도 훅! 맞죠? 계속 훅으로 때리죠. 스트레이트성 선수는 창이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창처럼 찌르는 건데 지금 김정균 선수는 짧은 손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손도끼를 옆으로 휘둘어서 창 안에 들어가면 무적이 되잖아요. 휘둘러버리니까. 창은 멀리서는 잘 싸우지만 손도끼 드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손도끼 드는 사람이 휘둘러버리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 다 곰주목 선수가 진다고 했는데 이런 또 큰 업셋을 이루어내네요. 곰주목 선수가 청주 팀메드의 정진석 관장님의 제자인데 제자들한테 와, 이 좋은 전략을 잘 심어줬네요. 그래서 좋은 전략과 좋은 훈련을 해서 곰주목 선수가 이렇게 큰 업셋을 이뤘다고 봅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경기 후로 임병희 선수가 뭐 오랫동안 못 일라고 뭐 걱정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다행히 보면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지금 심판들도 잘 말리고 의료진도 빨리 올라가서 응급처치를 또 잘한 것 같습니다. 임병희 선수 또 뭐 건강에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터 오브 양간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릉.